VLSI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7장하고 1.4.8장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습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4.7에 있는 이제 이 트라이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는 건데 이제 삼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가 이제 여기서 삼상이라 하면 지금 0과 1이라는 그런 0과 1인데, 이제 0과 1이 될 텐데요. 전압 레벨로 보면 이게 이제 하이 레벨이고, 이게 이제 로 레벨입니다. 하이 레벨이 정확히 정해진 레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하이와 로는 상대적인 크기 비교죠. 몇 볼트 차이 나느냐인데, 이제 우리가 로우를 보통 이제 0볼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 레벨은 칩에서 쓰는 하이 레벨은 이제 뭐 다양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한 1볼트 정도 내외일 것 같은데요. 이게, 하이 레벨이 아무래도 낮을수록, 이게 낮을수록, 저전력도 될 테고, 그리고, 실리콘, CMOS 회로에서는 결국,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 게 전압이고, 캐패시턴스의 충방전에 따라가지고 어떤 값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캐패시턴스를 충방전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려면 내가 목표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전압 레벨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이제 하이스피드 동작을 할수 있고 로파워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압 레벨이 낮다 보면 문제가 노이즈에 더 민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0과 1을 구별해야 되는데 아주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5볼트, 3.3볼트를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뭐 요즘에는 이런 볼티지를 잘 쓰진 않지만요. 이게 0볼트하고 이 3.3볼트나 5볼트는 명확하게 이제 구별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볼트나 0.8볼트, 뭐 0.5볼트 요런 뭐 최근에 쓰는 이런 볼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마이크로스코픽 그런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스코프 시스템에서는 뭐 구별이 확연하게 되는 그런 값 차이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덜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건 이런 상태, 이런 상태 그 밖에 이제 하이임피던스라는 G라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여기서 1, 2, 3 해서 삼상입니다. 그래서 이 버퍼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값의 그런 스테이트가 로 레벨, 하이 레벨, 그리고 하이임피던스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뭐 요런 식으로 그립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고요. 이게 사실 모양이 버퍼랑 똑같습니다. 버퍼가 이렇게 생겼고요. 인버터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하이임피던스는 요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하나의 컨트롤 시그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트라이스테이트 상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회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이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이런 트라이스테이트 상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오프시키 상태가 얘를 오프를 시키면 이제 오프를 시키게 되면 여기가 이제 트라이스테이트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 경우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난 리스토어링이다. 어떤 노이즈나 A에서의 들어간 노이즈라든가 어떤 디그레이딩 어떤 값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손상된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출력으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은 실제로 쓰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것의 어떤 장점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토어드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스토어드 방식이 이제 트랜스미션 게이트 방식이 아니라 이런
PMOS, NMOS의 어떤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뒤에 가면은 뭐또 이제 컴파운드 로직을 이용을 해서 그 이제 뭐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이제 MUX 1.4.8이 MUX였는데 MUX 회로가 상당히 사실 그 중요합니다. MUX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이제 4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양한 컴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컴비네이셔널 로직. 자, 컴비네이셔널 로직이라는 것은 출력이 현재 출력이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회로. 해서 우리가 식으로 보면 이렇게 쓸수 있었죠. 그리고 시퀀셜 로직은 이제 오늘 시퀀셜 로직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시퀀셜 로직은 현재 출력은 현재 입력뿐만 아니라 회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상태. 여기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태 신호에 의해서 현재의 출력이 결정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컴비네이셔널 로직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4층 연산이 될 거고요. 그 밖에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 때 배웠던 게 이제 인코더, 뭐 디코더, 그리고 먹스 회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배웠었고요. 이제 시퀀셜 로직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시퀀셜 로직 자체가 어떤 그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시퀀셜 로직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뭐 어쨌건 뭐 이런 식의 분류를 해보면은 시퀀셜 로직은 뭐 카운터 로직 같은 종류 그리고 레지스터 뭐 시프트 레지스터 뭐 이런 종류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의 분류를 시퀀셜 로직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시퀀셜 로직은 이런 분류를 하기보다는 시퀀셜 로직이 있으면 이 시퀀셜 로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즉 컨트롤러 어떤 컨트롤을 해주는 회로를 다른 이런 그 시퀀셜 로직 다른 시퀀셜 로직이나 다른 컴비네이셔널 로직들을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로 발전을 할수 있었고요. 이 컨트롤러가 조금 더그 범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CPU로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그 CPU는 컨트롤을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 회로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냥 설계한 컨트롤러는 특정 동작에 대해서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면 CPU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동작하는 순서를 정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윈도우라면 윈도우에 설치해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MUX를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소개가 됐는데 여기서 NAND 리스토링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직접 연결을 해서 하나가 연결될 때는 하나가 이렇게 하임피던스 상태가 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좀더 확장을 하면 이제는 컴파운드 로직으로 사용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앞에서 우리 이렇게 그 리스토링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MUX가 알아두면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게 MUX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불 펑션들을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이야기했던 게그 여기 앞에 어떤 이렇게 컴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트루스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어떤 내가 설계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혹은 어떤 뭐 이론 같은 거 있을 때 처음에 입출력에 대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입력에 대한 모든 출력을 정의한 표가 이제 트루스 테이블이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을 먼저 다 써주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땐 이런 출력이 나가야 되고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땐 이런 출력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가능한 입력 조합에 대한 출력을 정의한 게 이제 트루스 테이블입니다. 사실 이것만 정리를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뭐 80~90% 다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을 정리를 했으면 여기에서 일부 신호를 MUX의 셀렉트 신호로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 남은 하나의 요 신호와 출력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신호를 그대로 MUX에 셀렉트 신호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 관계를 그대로 MUX에 입력에다 연결해 주게 되면 모든 불 펑션을 다이 MUX를 이용을 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즉 MUX로 구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런 CMOS로 되어 있는 이런 전자회로 형태로 우리가 모두 이런 불 펑션들을 구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컴비네이셔널 로직에 한해서는 지금 모든 컴비네이셔널 로직을 CMOS 로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자회로 단계입니다. 이건 전자회로죠. 우리가 과목으로 치면 전자회로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디지털 논리회로 회로가 있었고, 이제 물리전자, 뭐 반도체 소자도 그렇지만, 뭐 전자회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다 그냥 구별 없이 하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그 내용들 간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다들 통합해서 이렇게 이 VLSI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 처음에 살짝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물리전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뭐 전자회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뭐 갑자기 또 디지털 논리회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처음에 느껴져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다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입니다.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확장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입력 개수가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고요. 셀렉트 신호를 요 입력 변수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로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뭐 동작은 다 똑같고 뭐 해봤자 비슷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좀그 간단하게 1.4.9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요게 1.4절이 여기서 끝나게 돼서요. 1.5로 넘어갈 때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져서 1.5부터는 이제 패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4.9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번 끊었다가,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1.5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9에서는 sequential circui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sequential circuit. 이거는 조금 더 sequential logic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 sequential circuit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글씨가 비슷한데 L이고 이건 C죠. 이렇게 이제 VLSI니까 회로적인 좀더 관점에서 좀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sequential circuit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sequential circuit은 자, 다시 출력이 sequential circuit에서의 출력은 현재 입력과 회로가 가지고 있던 그 이전의 상태 혹은 현재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어떤 상태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전에 어떤 상태였냐라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리 엘리먼트가 필요하고요. 메모리 엘리먼트가 필요한데, 이때 이제 이 사용되는 이 메모리 엘리먼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플립플랍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플립플랍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이때 메모리 엘리먼트는 뭐 D램이나 S램 같은 그런 진짜 램은 아니고요. 이런 플립플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D램이랑 S램 같은 것들은 이 공정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그 일반 로직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CMOS 공정을 사용하는데, 물론 그 이제 D램이나 S램도 CMOS를 쓰긴 하지만요, 좀 다르죠. 공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라인도 좀 다르고 그래요. 그 반도체 이 팹에서 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어떤 하나의 칩이 있을 때이칩 안에 이제 SoC라고 합시다. 시스템 언어 칩이라고 하면 이제 큰 칩이 있다고 합시다. 뭐 수천만 개, 수억 개의 이제 그 게이트가 들어있는 SoC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이런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D램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S램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회로 종류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요게 사실 뭐 D램은 사실 이 안에 잘 넣진 않고요. 보통 S램이 들어가겠지요. 넣기도 하는데 D램도. 근데 요런 D램이나 S램 같은 거를 이제 크게 넣지는 않아요. 큰 크기로 잘 넣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DRAM 같은 경우는 외부 메모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 요게 메모리가 커지면 그만큼 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칩의 전체적인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칩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칩도 불안정하고 해서 칩 내부에는 메모리를 크게 넣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적당한 크기만 딱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캐시라는 게 들어있죠. 캐시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그게 메모리인데, 그냥 범용 메모리가 들어있는 건데, 그 캐시도 보면 그렇게 용량이 크진 않습니다. 예. 크게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넣으면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크게 넣진 않고, 필요한, 정말 필요한 만큼, 정말 필요한 최소의 크기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다 외부 메모리를 해서 뺍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제 DDR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엘리먼트로 플립플랍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플립플랍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래치를 이용을 해서 만듭니다. 래치. 래치를 이용을 해서 플립플랍을 만들게 되고요. 래치는 그냥 이렇게 게이트들로 만드는데, 사실 그냥 컴비네이셔널 로직으로 래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그 플립플랍이다, 시퀀셜 로직이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사실 전체적인 그 안에 기본적으로는 다 컴비네이셔널 로직 게이트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 이 게이트들로 그냥 구성이 되는 거죠. 예. 자, 플립플랍이라는 것은, 혹은 래치도 그런데, 이제 어떤 메모리 엘리먼트인데, 그 내부적으로 이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값을 꼭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그뭐 DRAM 같은 그런 이런 그이 DRAM이나 플래시 같은 그런 소자들처럼 뭐 전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뭐 어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뭐 없으면 0이고, 뭐 이런 물리적인 표현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좀 논리적인 펑셔널한 그런 방법으로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자, 래치는 우리가 그 클락 펄스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고요. 클락 펄스. 이제 펄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플립플랍. 이제 플립플랍이 여러 개면 레지스터입니다. 우리가 레지스터라는 말을 사실 더 많이 쓰죠. 플립플랍이라는 말보다는 레지스터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제 이 플립플랍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락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클락 펄스, 래치는 클락 펄스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플립플랍이나 레지스터는 그냥 클럭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래치는 사실 사용이 잘 되진 않고요. 이제 대부분이 이그 레지스터를 많이 쓰죠. 근데 이 DRAM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에 구조가 래치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이게 DRAM 같은 경우는 랜덤 그 이게 다이나믹 랜덤 억세스 메모리인데, 얘는 사실 그 내부가 이런 그 비동기식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얘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SDRAM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SDRAM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밖을 싼 겁니다. 이제 어떤 딜레이를 특정 클락의 배수로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비동기식을 동기식처럼 쓰는 방법이죠. 근데 요게 이제 속도가 느리다, 더 빨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제 듀얼 DDR을 사용을 합니다. 클락의 그 라이징 에지와 그 폴링 에지 둘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요 방식들은 다 클락의 특정 라이징 에지 혹은 폴링 에지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 래치 같은 경우는 클락 펄스를 쓰는 방식이고, 레벨 센시티브 합니다. 레벨이 1인 구간에서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고, 그 밖에 이런 다른 구간에서는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 때그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어떤 레벨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립플랍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플립플랍은 이런 클락이 있을 때 클락이 이렇게 상승하는, 변화하는 요 구간에서만 데이터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혹은 요건 이제 라이징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이고요. 폴링 에지 트리거드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나머지 모든 순간에 대해서는 값을 보유하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래치나 플립플랍이 RS, JK, T, D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D고요. 다른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어쨌건 뭐또또 어떤 분야에서는 사용을 할수 있겠죠. 자, 이 RS 플립플랍에서는 S는 셋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자, S는 셋이고요. R은 리셋입니다. 뜻이. JK에서 J하고 K가 뭘 의미하진 잘 모르겠어요. T는 토글이고 D는 데이터인데. 자, 이게 그뭐 어떻게 동작하냐면 사실은 이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지만 어쨌건 여기 이제 여기에 0 아이고 왜 이러나. 여기에 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여기 0이 되고요. 여기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1이 되고 만약에 이 값이 1이었으면 11이니까 1이고 여기가 0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0이니까 계속 0이라 0을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S 프라임이니까 S에 사실 1하고 0이 들어갔다고 해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1이면 셋이 1이면은 이렇게 Q가 1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리셋에 1이 들어가면 리셋에 1이 들어가고 셋이 0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여기 1이 되겠지요. 0이니까 0이고 요게 인버팅 돼서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1이고 0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셋에 1이 들어가면 여기 신호에 1이 들어가면 출력이 0이 된다. 여기 이제 반전 출력이고요.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 이 노아 타입으로 해보면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고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여기 1이니까 0이 들어가고 요렇게 나오면 0이고 0이니까 0이고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고 계속 1이었죠. 이렇게 돼서 리셋에 1이 들어가면 0이 되고 0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뭐 다른 거 해보면 셋이 1이고 이게 0이면 여기 1이니까 여기 0이 되고요. 0이 들어가고 이렇게 0이니까 1이 돼서 이렇게 셋에 1이 들어가면 출력이 1이 된다. 그리고 이런 회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조합을 통해서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뭐 해보면 이거는 뭐안 중요하니까 요거는 그 참고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뭐 특별히 뭐 뒤에 이야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D래치의 동작을 D래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리고 클락이 1이 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래치가 이제 D래치인데요. 클락이 1이 되면 래치가 트랜스페어런트하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력적으로. 그리고 클락이 0이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값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받았던 값을. 그래서 래치 같은 경우는 클락 신호의 어떤 값의 그 레벨에 따라서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래치라고 이름 붙인 이유도 그거지만 레벨 센스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벨 센스티브하다. 뭐 트랜스페어런트하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레벨 센스티브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래치는 레벨 센스티브, 플립플랍은 엣지 트리거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락이 1이면 요게 지금 그 래치에 대한 그 회로를 간략하게 나타낸 건데요.
클락이 1이면 여기가 붙고 여기가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입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대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인버팅 된 값은 인버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락이 0이 되면, 아 근데 이때 이게 지금 닫혀 있는 동안은 계속 신호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까지는 돌고 더 이상 여기는 끊겨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만 돌고 있겠죠. 이렇게. 이 클락이 1인 구간에서는 D가 1로 주어졌다가 0으로 바뀌면은 이게 처음에는 계속 1이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클락이 1인 구간에서는 입력값이 바뀌어도 그 값이 계속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락이 0이 되면 이제 이게 끊기고 이게 붙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더 이상 뒤쪽에 요 입력 쪽에 데이터가 안으로 들어올 순 없고요. 그 전에 내가 받았던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받았던 요 데이터가 요렇게 해서 돌게 됩니다. 요 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데이터가 마지막에 0이었으면 0이 이제 여기서 낫을 거쳐서 1이 될 거고 또 낫을 거쳐서 0이 돼서 0값이 계속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Q로는 계속 그거 0값이 출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전화를 저장해가지고 어떤 그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뭐 이게 메모리 성분을 구현을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펑션을 가지고 이런 값을 저장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 내부 피드백 루프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방식이 이런 그 래치 플립플랍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 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래치의 동작을 살펴보면 클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클락이 1인 구간 여기 1인 구간 1인 구간에서는 어떻게 1인 구간 클락이 이제 1인 구간에서 살펴보면 여기만 살펴보면 되죠. 중요한 건 요 구간입니다. 1인 구간 요 구간인데 클락이 그 1인 구간에서는 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요 데이터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1인 구간에서 처음에 여기 1이니까 1값이 됐고요. 출력으로 1값이 됐고 여기서는 또 여기 0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0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0에서는 여기는 이제 보유가 돼요. 보유 상태고 여기도 보유고요. 여기에서는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디지털 롤리웨어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요런 식이 되는데요. 먹스가 있고 여기 클락이 먹스의 셀렉트 신호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1이 주어졌다. 클락 1이다 라고 하면 요 패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요 패스가 형성이 돼서 요 데이터가 입력값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가고 그리고 요렇게 돌고 싶지만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돌지 못하고 요렇게까지만 그냥 전달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클락이 이제 0이 됐어요. 0이 0이 됐다 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패스가 형성이 되겠죠. 요렇게 요 패스가 형성이 돼서 요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 뱅글뱅글 도는 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회로를 아주 간단하게 꾸며 본다면 우리가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락이 1로 주어지면 1로 주어지면 여기가 붙고 여기는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구조상.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디래치를.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랍을 만들어야 되는데 플립플랍은 그 디래치 두 개를 붙이기만 하면 그냥 플립플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클락을 서로 반전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래치를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 래치를 두 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개 래치만 쓰는 게 아니고 플러스 인버터를 하나 써야 됩니다. 인버터를 하나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개 래치에 들어가는 클락을 반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 개를 다르게. 그러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래치
두 개를 딱 그냥 연결하면 되고요. 두 개를 요렇게 연결을 하고 클락을 하나는 그대로 놓고 하나는 반전을 시켜서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플립플랍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이라고 합니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동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처음에 이 이제 D가 클락이 0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두 개가 이제 반전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들어와 D에 입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여기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요렇게까지만 딱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1을 넣었으면 1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0이 될 테고 0이 다시 1이 돼서 어디 가진 못하고 그냥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클락이 1이 탁 됐다고 합시다. 클락이 0이었다가 1이 탁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탁 떨어지겠죠, 이제. 얘가 탁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원래 얼마가 들어와 있었냐면 요렇게 1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고 들어왔던 1 값이 요렇게 탁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요걸로 값으로 탁 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1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겠죠? 여기도 또 이렇게 갔는데 어디로 갈 데는 없고 여기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들어왔던 그 값이 그냥 여기서 돌고 있으면서 그 값을 출력으로 전달해 줄수 있게 됩니다. 이때 클락이 1인 상태에서 D가 변해도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그 출력에 영향을 주거나 저장이 되진 않아요. 요게 그래서 아주 그좀 찰나에요, 찰나. 요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요렇게 다 치여 있고 여기가 탁 요렇게 이렇게 1이 되면 요렇게 되는데 다시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것부터 해보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해서 1이라는 값이 들어왔고 클락이 1일 때 1이 되면 그러니까 0에서 1이 되는 그 순간에 데이터가 탁 나간 거고요. 1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어떤 값이 출력을 변화시키는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계속 1인 상태에서는 지금 요렇게 돌고 있고 요렇게 출력이 그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 지금 출력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출력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0이 됐어. 그러니까 클락이 이렇게 있다가 탁 변할 때 값이 들어갔다는 건 알겠는데 1인 순간에도 그냥 요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출력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다시 요렇게 떨어졌다고 합시다. 떨어진다. 0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연결되고 여기는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돌고 있고 요렇게 나가고 있는 값이 요 상태가 지금 그 상태인데 요렇게 탁 0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클락이 밑으로 탁 떨어지면 여기가 탁 끊겨버리고 여기가 연결되니까 요때 요 들어왔던 1값 요게 요렇게 들어와서 나와고 들어왔던 1값이 요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요렇게 돌게 돼요. 요 자리에서 요긴 끊겼으니까 요게 돌게 되겠죠. 이렇게 1이 그러면서 1이 계속 출력이 됩니다. 그 전에 저장했던 값이 그대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D 값이 그러면은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상태가 됐으니까 요게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 끊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값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이 되는 요 순간에서만 이 D래치의 값이 출력 값이 변화될 수 있는 거야. D래치가 아니고 플립플랍이 요 플립플랍이 이 D 플립플랍이 요 출력을 딱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순간에서는 다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요 1인 구간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 라인 때문에 지금 1인 구간일 때하고 0인 구간일 때 약간 회로가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요. 1인 구간 요 1인일 때는 요렇게 해서 출력이 나가고 있는 거고 요거 요렇게 요게 돌면서 요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요 0이 됐을 때 요렇게 돼서 0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요게 끊겼기 때문에 요렇게 돌면서 요렇게 나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그대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어떤 또 다른 그 다음 데이터가 0이었다고 하면, 0이라고 하면 이 0은 또 요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들어와, 여기까지만 들어와 있겠죠. 여기까지만. 더 이상 못 가고 요렇게까지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클락이 0에서 탁 1로 변화하면 그 값이 요렇게 뺑뺑 돌면 돌게 되면서 여기 끊기니까 요 안을 돌면서 다시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탁 변할 때 다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값이. 요때 변할 때 1로 바뀌었다가. 정리를 하자면 간단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랍을 봤을 때 어떻게 동작한다? 아주 간단하게 플립플랍은 언제만 요렇게 값이 0에서 1로 변화하는 이 순간에서만 동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동작, 클락이 1에서 0으로 바뀔 때 동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이제 not이 들어가면 돼요. not이 그냥 여기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러면은 여기에는 클락 바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는 여기는 그냥 클락이 들어가는 거죠. not이 아니고 not이니까 요게 그냥 클락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렇게 넣어주면 돼요. 두 개가 그냥 요렇게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쪽에 not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라이징이냐 폴링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2회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요 부분을 트랜스미션 게이트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요런 식으로 회로가 꾸밀 수 있고요. 자, 지금 정리한 것처럼 클락이 이렇게 0에서 1이 되는 요 구간에서만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냥 값을 보유를 하는 거예요. 유지. 그러면은 요렇게 보면, 요 순간에서 보면 요때 클락이 0에서 1로 변화하는 요 순간에 데이터가 1이었으니까 이 출력은 0에서 1 값이 딱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클락이 0에서 1로 변화하는 요 순간에 D 값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0이니까 0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나머지 순간에는 그 전에 있던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 유지. 그러니까 클락이 0에서 1로 변화할 때탁 값이 바뀌고 유지. 클락이 0에서 1로 변화할 때 값이 탁 바뀌고 유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5절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